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대신하고 학부모와의 소통만 간략하게. 자, 본인 직장 직위를 말하고 부인이 교사인데 교직에 있는 터인데 학교 교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아이는 지도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벌도 청소만 시키니까 학원 가야 하니 그 전에 끝내달라고 하는 학부모. 이제 이런 학부모들이 나타나요. 네, 심각합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plain crazy. 그냥 미친. 그런 학부모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나타났어. 이거 보세요. 말이 돼요, 이게? 우리 아이는 지도하지 말아달라고 벌도 청소만 시키고 학원 가야 하니 그 전에 끝나. 근데 애나 어른이나 낯선 행동하는데 다 똑같아. 얘네 아빠 지금 어떤 상태다? 우울한 상태예요. 심지어 제가 이런 상담도 해봤어요. 그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상담했는데 애가 복도에 가다가 어깨빵을 당했어. 애들 복도에서 어깨 이렇게 친걸 어깨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깨빵 했다고 의식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한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어. 근데 그 아빠가 어마어마한 검사야. 아니, 검사들이 어깨빵 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 근데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게 한 시간이나 무려 상담을 해드리고 끝 무렵에 가서 그러죠. 그집 가정에 문제 있죠.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우울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취할 리가 없어요. 이 아버지 어떤 상태다? 네. 심리를 이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바빠. 아마도 집안에 뭔 일이 있든지 사업으로 뭐 어려운 일이 있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하고는 싸우면 누가 이겨? 더 우울한 선생님은 이겨.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럴 때 그냥 들어두시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참 답답하시겠다. 근데 학교는 학교대로 규칙이 있으니 어떡하죠? 이제 그 정도로 약간 거리를 두고 반응하시고. 아니면 이런 거야. 좋은 방법이, 학년 생활지도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좀 시킬 기간을 주세요. 아니면 교감 선생님 핑계 대. 교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분들이 흥분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즘 여유를 가지시고.